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한 산업도로에서 대학교 통학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입니다. 차량 운행이 드문 산업도로 전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낮 2시 47분쯤 경북 포항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다마스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고 5살 김 군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휴일을 맞아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학생 44명 가운데 5명도 유리 파편에 맞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밖에 보니까 그 애기랑 할머니 나와 있어가지고 많이 다치셨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가 깨져서 거기에 유리 많이 맞아서. 사고가 난 교차로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 등 사고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전멸 신호로 운영되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해야지 전부 서양이나 뭐 일시 정지했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 하고 그냥 둘 다 막 들어가니까 불쌍한 거지. 경찰은 사고 버스 운전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은 공동 결의한 5대 과제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정계특위 등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단은 일당 독점의 지역 구도를 극복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해 5대 과제를 적극 제안하며 영남 공약 개발을 위해 별도의 연석회의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5대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 시도당 지원 강화를 통한 지방 분권 정당, 전략지역 최고위원제 도입,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등입니다. 며칠 전 경산 임당동 고분군이 도굴됐는데요. 뒤늦게 문화재청이 전국 고분군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도굴된 경산 임당동 고분군은 지난 1982년 도굴로 파헤쳐지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울타리 하나 없이 방치되다 가장 큰 1호분이 또 도굴꾼의 표적이 됐습니다. 1982년도에 임당동 고분군이 이 비슷한 도굴을 겪어서 유물이 일본으로 반출될 뻔했습니다. 그때 반출되려고 했던 그 보물급 유물들 하고 이번에 도굴된 유물들이 거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도굴됐지만 유물을 회수하지 못한 부정리 고분은 2007년 경산시가 사적 지정을 건의했지만 무산돼 과수원 중간에 방치됐습니다. 전국의 지정 고분군은 국가사적 44개를 포함해 모두 155개. 문화재청은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자 전국 고분군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 국가 지정 사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답을 했고요. 더구나 이제 도굴 위험이 있는 그런 높은 가능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CCTV를 좀 설치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답을 주겠다고 어제 했습니다. 국가 사적을 예산도 적고 비전문적인 지자체에 위탁 관리하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당동 고분군을 관리하는 경산시에는 문화재관리 경력자나 학예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해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를 맡은 220여 개 지자체 가운데 학예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의 이 행정도 너무나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그리고 너무 전문성도 떨어지고 주먹구구시로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 그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재청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문화재관리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변화의 전기를 맞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확정된 가운데 경북 지역 대상자는 1차와 2차를 합쳐 모두 2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상봉을 요청한 97명 가운데 경북 출신은 구 안동군 본적의 이상준 씨 등 18명이며
남한에서 상봉을 요청한 90명 가운데 경북 지역 대상자는 3명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1차 상봉에서는 북한에서 요청한 97명과 남한 가족이 만나며 24일부터 이루어지는 2차 상봉에서는 남한에서 요청한 90명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포항 국제 아트 페스티벌 영일대 호텔 아트페어가 영일대 일원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일반적인 전시 공간을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침대 위에 놓여진 그림, 화장실 욕조와 창문 등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마치 미술관을 집안으로 통째로 옮겨온 듯한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각양각색의 미술 작품을 객실 등에 전시하고 작품을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호텔 아트페어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호텔 아트페어로 일반적인 갤러리나 화이트 큐브 전시 공간을 탈피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방법을 탈피해서 아트페어 형식으로 합니다. 아트페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제품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각과 회화, 사진, 서각 작품들을 호텔룸에 전시 기획한 전시회로 4개국 다양한 작가와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4개국의 7개 갤러리와 작가 한 100여 명, 작품 한 500점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대중의 소통의 장으로 어우러집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미술계의 교류를 도모하며 나아가 예술문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글날과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와 외국인 스피치 대회가 포항 환호해맞이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글짓기 대회는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의 천연기념물 등을 주제로 각각 운문과 산문, 학생과 일반부로 나눠 열렸으며 외국인 스피치 대회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교환학생 등이 한글에 대해 3분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독도 퀴즈 대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모레 경주 도심 교통이 통제됩니다. 출발과 도착 지점인 시민운동장 일대는 오전 7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통제되며 경주여고와 금장교, 중앙시장과 선덕여고 일대 등도 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 두세 시간씩 단계별로 통제됩니다. 경찰은 대회가 한창인 11일 오전에는 가급적 경주 도심 지역 차량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식품 첨가물을 꼼꼼히 따지는 분들 많지만 현재 식품 표시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식품 첨가물을 아낌없이 표시하자며 인형극을 만들었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GMO와 항생제, 방부제 등 각종 첨가물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 아낌없이 표시하자의 첫 자를 딴 어린 사자 아표가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아이들 스스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뭉쳐서 만든 인형극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는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그 첨가물을 빠짐없이 법으로 표시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공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인 경주 생협조합원들이 기획과 극본, 홍보를 맡았고 경주 지역 주부들이 주축이 된 인형극단 깨비가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형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들이 손수 차려낸 집밥 같은 이번 인형극은 주말 경주 공연에 이어 오는 17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아낌없이 표시하자 축제 초청 공연을 갖게 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포항 국제 아트 페스티벌 영일대 숲 예술 축제가 영일대 호텔 일원에서 펼쳐지며 다음 주에는 제21회 아동 문학 작품 공연제 쉿 아무도 모를 거야가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에서 포항시립합창단 제94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추억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재혜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영덕 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과 아버지 등 40명이 참가하는 1박 2일 가족 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해양탐사, 선박항해 시뮬레이션, 요트체험, 가족 간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부자간 소통과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캠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르노 삼성자동차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르노 삼성차에 고품질 자동차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르노 삼성차는 고강도 강판 개발과 신소재 적용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세계 톱10 자동차 회사에 모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해 오는 2018년에는 1천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판매 체제를 완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면서 바람도 불겠는데요.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연일 맑았던 하늘을 뒤로하고 먹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내일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 오후 한때 내리겠고요. 경주는 일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파도의 높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3m로 여전히 높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6도, 포항 10도로 매우 낮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지나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가 최대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한 차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젠 조금 더 춥겠고요.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